유혹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왜 빠지냐면 성경은 항상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욕심을 방치하면은 반드시 유혹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죠. 그 욕심이 이게 모든 유혹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나왔던 책 가운데 그 리차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뭐 한 2, 30년 전 책인데 거기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항상 넘어지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더 돈을 벌겠다, 더 이성적인 뭐 만족을 얻겠다, 더 지배력을 갖겠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유혹의 그 세 가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욕심, 죄, 사망 이 링크를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도 failure라는 단어가 있죠. 실패, failure. 그 failure, 실패라는 단어인데 그게 뒷부분이 lure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L-U-R-E, lure,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안에 유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lure, 실패. 실패는 유혹에 지면 실패하게 된다.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혹은 미끼인데 미끼는 다 아름답죠. 선악과를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탐스럽고 이런 것들이 되게 미끼라고요. 좋아 보이죠.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도 드릴라가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미끼였던 것입니다. 믿기는 항상 예쁘죠. 사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마귀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그래서 마귀가 뭐 뿔 달린 모습으로 뭐 검은색 후드티 입고 나타나고 이거 영화에서나 그렇게 나타나죠. 실제로 보면은 되게 윤리적인 사람 같이 보이고 멋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믿음직한 사람 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을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이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러므로 이게 겉에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밑에 뭐가 있나, 그 밑에 뭐가 있나, 그 밑에 뭐가 있나. 그래서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끼는 그 지렁이 같은 거는 미끼잖아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렁이라면서요. 그럼 지렁이만 보고 팍 물면은 죽죠. 그러니까 지렁이가 보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공중에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잘 보니까 무슨 갈고리에 걸려 있어. 그럼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갈고리 밑에 보니까 무슨 줄이 달려있어. 저 줄은 뭘까 생각해봐야죠. 줄 끝을 보니까 막대기가 있어. 저 막대기는 뭘까. 막대기 끝에 보니까 손이 있어요. 저 손은 뭘까. 손을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웃고 있어. 저 아저씨는 왜 웃고 있을까. 그 옆에 보니까 찌개가 끓고 있어. 물이. 저 왜 끓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 나를 잡아서 이게 탕으로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매운탕에 먹으려고 그러구나. 그럼 안 물죠. 근데 지렁이만 딱 바라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꽉 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믿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뭐 좋은 거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다 믿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대요. 그죠? 기도해 보라고 좀 더 보라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매운탕 되는 인생이죠. 유혹을 이기는 길은 끝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혹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내면이죠. 유혹보다 더 강한 내면을 기르라.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22절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옛사람이거든요. 그거 버려버리고 욕심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그러니까 유혹보다 강한 내면이에요. 유혹보다 강한 내 속사람. 3장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죠. 속사람을 꽉꽉 채우는 거예요. 이거 무슨 예가 하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그리스 신화의 그 사이렌 신화 있죠. 시칠리아. 그 섬 옆에 가면 뭐 사이렌은 뭐 그 유혹의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너무 유혹적이라서 그 소리에 홀려가지고 선원들이 다 남파닥에서 죽는다면서요. 뭐 다 알잖아요. 사이렌. 그래서 지금 사이렌 소리도 뭐 그래서 그런 소리도 알잖아요. 경고하는 음.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대응법이 나와요.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대응하는 것과 오르페우스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가 오디세이 그러면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트로이 전쟁 이기고 이제 배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도 이제 사이렌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 같이 하면 안 되죠. 너무 듣고 싶어서 타협을 한 거 반반씩. 그래서 선원들이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원 귀에다가 밀랍으로 이렇게 막아버려 못 듣게. 그 나중에 그 이비인후과 가봐야 되겠죠. 이거 귀에다가 밀랍으로 못 해요. 그 잔인하게. 그래서 못 듣게 귀마개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돛대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몸을. 그래서 절대로 빠지지 않게. 그리고 지나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는 미치는 거죠, 그죠? 빨리 배를 저쪽으로 돌려라, 돌려라 막 소리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정신 이상이 머리가 돌 직경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은 안 들리니까 그냥 통과한 거죠. 그래서 무사히 통과는 했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디세이 같은 방법의 약점은 뭐죠? 본인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거의 반미치광이 돼버렸다니까. 자기 상태 최악 돼버리고. 그 다음에 선원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 다음 병원비 들잖아요. 그 밀랍한 거 빼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디세이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참 많아요. 유혹은 너무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보기라도 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 그죠? 한번 겪기라도 해봐야지. 이거 마지막 기회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 막아버리고 자기는 꽁꽁 묶고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관계도 깨져버리고 선원들도 어렵고 본인도 어려워지고 다 이렇게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디세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반면에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또 뭐 똑같은 다른 이야기에서 거기 또 통과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성지에 가가지고 그 사이렌의 전설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해요. 크게 연주해요. 하프를 연주해가지고 사이렌의 소리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거기서 막 크게 하프를 연주하니까 사이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수금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무사히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너무 복음적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죠. 뭐 나는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다 듣고 유혹의 소리 다 듣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못 이긴다 그러면 귀 막아버리면 되고 못 이긴다 그러면 나 묶어놓으면 돼. 그럼 오디세이고요. 오르페우스는 그게 아니죠. 내 귀를 지배하는 것이 하프 소리가 되면 된다. 그리고 사인의 소리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루를 이기기 위해서 내 심령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주 음성 외에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귀를 막으면 된다? 눈을 막으면 된다? 자기 몸을 묶어놓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똑같은 거죠. 오르페우스 같은 전략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세상이 사이렌의 유혹 가운데 막 있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성도들이야 말씀이 왕왕왕왕 들리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성도들 보면은 불안한 거죠. 저거 어떻게 이기려고 저러나. 이제 그 소리에 이제 홀려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할 사람이 많이 있겠죠. 자기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며칠만 한번 기도생활 안 해보고 말씀 멀리 해보세요. 그냥 나가 떨어지고 사이렌의 소리에 침몰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선점의 원리,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선점. 그래서 예배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내 내면을 선점하고 기도가 내 내면을 선점하고 또 성교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내 내면을 선점하게 될 때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점의 원리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이 종되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뭐 우유부패 얘기했죠. 지금이 없겠지만 미국의 옛날 얘기예요. 2.5불 내면은 마음껏 배 터지게 우유 마실 수 있는 부패가 있었대요. 뭐 그런 게 있겠죠. 마음껏 리필해서 마시라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유혹을 못 참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치료를 받고 나왔지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게 내가 이겨야지 하고 지나가는 오디세이 방법이 아니고 오르페우스 방법을 쓴 거죠. 거기서 배가 터질 정도로. 그죠? 이렇게 잘못하면 실수할 정도로 그냥 왕창 충만하게 우유를 마셨더니 술 마실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진공은 없습니다. 채워야 돼요. 우리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려면 유혹을 이기고 언제나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내면을 말씀으로 채움, 성령으로 채움, 선점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든다 그러면 사명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새 사람. 성령의 새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하면 우리 제사장으로 된 게 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사명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성도님인데, 목사님, 제가 뭐 금주간에 매일같이 두 편씩 제 설교를 옛날 설교를 들었대요. 그런데 뭐 어제 저녁에 했던 설교하고 뭐 비슷하대요. 그러더라고요. 뭐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뭐 설교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사명에 붙들린 바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사명. 어저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처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명. 그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가가지고 사명 다 하게 될 때 그 평강이 임한다 그랬죠. 이 자기 워킹 웰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게. 그 사명이 답인데 거기도 결론이 사명이었고 여기도 사명이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해답은 사명이네요. 유혹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똑같아요. 또 사명에 충성하는 거. 사명에 충실하는 거.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뭐 한 명 다윗만 하나 볼까요? 다윗이 언제 유혹에 빠졌어요? 바세바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졌던 그런 대표적인 사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래 낮잠 잔 거죠. 아니 침상에 일어나는 게 아침에 일어나야지. 그죠? 저녁에 어떻게 침상에 일어나? 낮잠 잔 거 아니에요. 낮잠 자고 남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 자고 옥상에 올라갔더니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더라.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사명 멀리하면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길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 다하는 거. 사명에 붙들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되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 안에 놓여있는 인생이 되면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교회가 욕심에 빠져버려요? 일 안 하면 욕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면 언제나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되십시오. 그래서 인생은 마태복음 6장 33절까지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대로 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남으로 덤으로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살게 되면은요 사명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염려하게 되고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염려 아니에요. 두려워하게 되고 이방 사람 같이 돼버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 다 팔아먹게 돼 있고 파산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면은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채워진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요한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세리요한 유혹 되게 심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메시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뭐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폼 납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받고 사람 막 따라다니고. 사명이 뭔지를 알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사명에 집중하니까 유혹에 안 빠지죠. 세리요한이 조금만 잘못하면 제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교만해서 제일 버림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영웅시하니까 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명이라고, 사명.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거. 유혹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우리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오디세이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날 믿으면 안 돼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밀랍하고 뭐 귀에 밀랍하고 그다음에 묶어놓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오르페우스 전략. 정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정도예요. 오늘도 충만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사명에 붙들린 바 되면 모든 유혹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배에는